리그별로 4강권만 놓고 봤을 때 리그별로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리그별이라면... 1위팀과 4강권은 또 다르잖아요. 얘기가 리그별이란 무슨 말씀? LCS 유럽의 LCS 상위 네 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팀씩 다 한 불러서 이렇게 붙었어. 어디가 세계 최강이냐. 지역이 지역 세계 최강전을 했다. 여기서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여기서? 국민이 이길 거예요. 국민이 이겨요? 국민은? 네, 국민이 이기고. 근데 유니콘스 러브 팀 아시죠? 그 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팀이랑 만나봐야 돼요, 모든 팀들이. 이번에 이번에 이상해. 진짜 롤드컵 때 꼭 봐야 돼요. 그 팀 제가 응원할 거예요. 그 팀은 정말 잘 될 거예요. 롤드컵 때 그런 팀을 만나본 팀이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진짜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롤드컵 때 정말 재밌었을 겁니다. 이번 유니콘스 러브 보면 보통 이렇게 그 뭐야 프로 경기를 하면 저희가 유리한 싸움을 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유니콘은 싸움이 유리해 보이는 각을 줘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 저희가 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유리한 게 맞나. 근데도 저희가 되게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많이 참은 거예요. 각이 너무 많은데 중간중간에도 네. 진짜 각 좋은 것 같은데도 안 하고 좀 더 좋은 각 찾자 이렇게 해서 찾아서 한 거지. 진짜 뭐 그런 식으로 막 각 좋아 보이는 각을 이렇게 붙은 팀 만나면 뭐 되게 소극적으로 하는 뭐 한국 팀이라도 계속 싸움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 페이스에 말리면 지는 거지. 5경기까지 갈 거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MSI나 뭐 롤드컵 예측할 때도 뭐 본인들도 사실 우승은 생각 안 했었다. 뭐 목표는 일단 그 얘기했었지만은 저도 뭐 어디서 예측하면 그랬던 게 유럽은 프나틱이 우승하면은 4강권 정도로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유니콘스 오브 러브가 프나틱 잡고 그 당시 우승했었으면은 얘네는 성적을 솔직히 예측 못하겠다. 우승할 수도 있고 네, 저도 꼴찌할 수도 있고 이게 다른 팀들이 이런 팀이랑 맞붙어본 전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근데 프란틱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걸 경험해본 거고 그쵸. 다른 대륙 상대력을 유니콘석으로 딱 던져놓으면 막 다 이기고 다닐 것 같다.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유니콘 상여왕 같아. 저희 팀 칭찬이야 뭐 이거 유니콘 상여왕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면 유니콘이랑 경기하면서 좀 배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도 있겠다? 엄청 배웠죠. 그러니까 싸움으로 모든 걸 극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밀려있을 때 이게 정석이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면서 이제 오브젝트를 할 따라가다가 순간이 보일 그 각이 보일 때 싸운 거잖아요. 그냥 유니콘은 그 각을 그냥 창조해요. 각 창조 메타. 모든 거를 기승전 싸움이에요. 어디서든 싸워요. 어디서든 싸우는데 그걸로 이득을 봐서 그 이득으로 챙겨요. 근데 그 다음 스노우볼도 그 다음 스노우볼도 싸움이에요. 저는 되게 놀란 게 뭐냐면은 싸움도 싸움이지만은 뱀픽에서 나르 나오면 당연히 탑이잖아. 나르 정글 나오고 그리고 뭐. 카세딘 상대로 AD를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바로 쓰고 그 졌어. 그리고 또 그거에 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도 더 그게 먹힐 것 같아요 유니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말해서 뽀로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5경기에서 나르 정글 썼어요. 이게 대단해. 이거는 얘네는 끝이 아니다. 거기는 예상을 할 수 없어요. 뱀픽을 하자. 뱀픽을 짜잖아요. 예상을 못해요. 예상을 못하고 준비를 못해가지고 일단 뱀픽 그 드래프트 하는 헤드셋을 쓰고 있을 때 그때 코치랑 그때 드래프트를 짜야 돼.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뭐 준비해온 20가지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30가지를 짜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경우의 수가 없어요. 어렵다 진짜. 그런 게 좋은 팀이지. 그치. 네. 근데 그런 팀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네. 예, 재미는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북미는 이길 것 같다. 그리고. 근데 북미와 유럽의 순위만 얘기한 거야 지금은. 그렇죠. 나머지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저는 비빌 수 있다 생각해요. 비빌 수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막 말해드리기는 힘든데 유니콘 같이 그 팀들이 아마 한국 팀이랑 뜨면 대단할 것 같아요. 한국 팀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인데 그거랑 이렇게 유니콘이랑 이렇게 뜨면 한국 팀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게 정말 궁금해서 만약에 한국 팀이 잘 대처를 해요. 싸움 잘 피하고 아니면 줄 거 잘 주고 이렇게 보면 한국 팀이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유니콘이 딱 싸운다. 그러면 또 유니콘이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예측이 안 된다. 유니콘이 통계가 되게 웃긴 게 거의 모든 경기가 이기는 판도 그리고는 지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10분 초반 20분까지 글골은 거의 다 져요. 근데 그 20분 이후부터 글골이 이기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역전을 되게 쉽게 잘하는 팀이고, 그리고 진짜 함정을 너무 잘 파니까. 근데 이게 본인들이 의도한 건지 그냥 이게 그냥 게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건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근데 진짜 멘탈도 다들 그냥 아무리 불리해도 끝까지 뭐 계속 플레이 메이킹 하려고 하고 하니까 진짜 이기기 힘들고 무너뜨리기 진짜 힘든. 정신적으로 걔네랑 게임을 하면 피곤해. 진짜 피곤해. 공감이 된다. 경기만 봤는데도 그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